마음을 기댈 곳 없는 사람은 자주 괜찮은 척합니다. 자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합니다. 오늘은 작지만 큰 울림을 주는 글배우 저자의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했다 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자, 글배우, 강한별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한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괜히 걱정을 끼치기 싫어 애써 미소를 짓거나 아니면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괜찮은 척 하는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깨를 무겁게 누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주위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괜찮은 척 했습니다. 혼자가 될까봐 괜찮은 척 했습니다. 슬픔을 받아들이기 싫어 괜찮은 척 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마음을 기댈 곳 없는 사람은 자주 괜찮은 척 합니다. 자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장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잘 쉬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늘 노력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힘들지 않아 보이지만 무엇이든 잘 해내는 것처럼 괜찮은 척 보이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외롭다는 증거. 더 잘해주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른다. 무엇을 해도 딱히 즐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는 귀찮고, 현재의 일상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몸과 마음이 무겁다는 표현에 더 가깝다. 뭐라도 하고 싶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외로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잘 지내던 일상에서 또는 소중했던 사람과의 이별에서 새롭고 유익한 것을 해보고 싶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도 외로움은 사람을 무채색으로 만듭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겠고 별로 맛있는 걸 먹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도 즐겁고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색이 무채색으로 변하면 주위에서 나와 다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과 다른 나의 모습에서 또한번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롭다고 무리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해봄으로써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잠시 외로움이 사라질지는 몰라도 외로움은 다시 찾아오고 몸과 마음만 지치게 됩니다. 외롭다면 내가 혼자서 너무 멀리 온 것입니다. 혼자 일만 너무 열심히 하느라, 혼자 어떤 성과를 내느라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오느라,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날들이. 그럴 때는 천천히, 천천히. 다시 익숙한 장소, 익숙했던 사람, 익숙했던 무엇으로 돌아가 보길 추천합니다. 익숙했던 곳에서 무리하지 않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정이 무채색이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잠깐 울컥했네요. 마음이 무채색이 되면 어떤 맛있는 음식도,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요리도, 그리고 즐겨하던 취미생활도 모두 재미를 잃게 될것 같아요.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여자가 보기에는 외모가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한 장점이 있지도 않았다. 남자는 여자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고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5년의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여자에게 물었다. 왜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러자 말했다. 글쎄요. 5년 동안 변함없이 누군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 준다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이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앞으로도 만나기는 어렵겠구나. 어느 순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연애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여자가 공감할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싶은 남자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라고. 하지만 사실 연애를 하면서도 그동안 연애를 할때 오래 만나든 짧게 만나든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를 분명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거나, 내가 한 이야기를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아프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런 시간이 반복되면 여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지? 내가 잘못된 건가? 참 이상하죠? 분명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사랑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사랑에 앞으로의 인생을 걸어도 되는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아플 때 관심이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매번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나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는지 등등.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런 의문들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의문을 가진 채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끝내 헤어지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자가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은 의문들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의문을 가진 채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과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길 기대해 봅니다. 어떤 사람일지는 시간이 지나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사람은 나에게 의문을 확신으로 심어준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앞으로의 사랑을 걸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남자에게도 물었다. 왜그 여자가 좋았죠? 외모가 마음에 들었나요? 생각이 깊었나요? 마음씨가 고왔나요? 그러자 남자는 말했다. 글쎄요, 그냥 다 좋았어요. 신발끈을 멜줄 모르는 모습부터 부족한 모든 것이 저는 그냥 다 좋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좋은 점뿐만 아니라 부족한 모습까지도 좋게 보인다면 이건 사랑이 분명하구나.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저를 위해서 용기 냈어요. 제 인생의 사랑을 위해. 다행히 진심이 통했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죠. 결혼식에서 내가 사회를 봐주었던 두 부부의 이야기다. 네. 글배우 저자가 결혼식에서 사위를 봐줬다고 생각하니 몹시 부럽네요.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좋은 결실을 맺은 부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것.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더위가 찾아와도 서로에게 변함없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른다. 너는 뭐든지 잘할 거야. 취업을 해 집을 나가는 딸에게 엄마는 말했다. 너는 뭐든지 잘할 거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숙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무슨 일이든 잘해낼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네가 너를 많이 보살펴줘. 어른이 되면서 깨닫는단다. 완전히 내 사람 같아도 내 사람 같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나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해 마음이 상하거나, 너는 가만히 있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힘듦이 닥칠 수도 있어. 그래서 네가 너를 잘 보살펴줘야 해. 앞으로 삶에 놓인 장애물을 넘어 네가 원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러자 딸이 말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쩌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 포기해도 되는 거야.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셀수 없이 많이 괴로웠을 거야. 그럼 그때는 포기해도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말이 많은 사람, 말이 없는 사람. 너를 괴롭히는 사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 너를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될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을 거야.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잘 배워도 돼. 그러나 대화할 줄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마음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무작정 상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상대가 왜 그런지 들어보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돼. 네가 100번을 잘해줘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로 너를 안 좋게 판단할 테니까. 곁에 있으면 네가 많이 지치게 될 거야. 네가 앞으로 자주 곁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은
타인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은 사람이야. 타인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금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곁에 자주 머물게 되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되고 너 자신에게도 엄격해져. 그럼 삶이 금방 지치게 돼. 지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거나 시도하기가 어려워져. 지쳤으니까. 그럼 좋아하는 게 없는 채 살아가게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게 없으니 의욕은 점점 떨어지겠지. 그리고 또 항상 당당해야 돼. 네가 당당한 모습일 때와 당당하지 않은 모습일 때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 게 달라질 거야. 항상 겸손해야 돼. 네가 겸손한 모습일 때와 겸손하지 않은 모습일 때 사람들이 너를 대하는 게 달라질 거야. 항상 생각해. 나는 지금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가? 내가 보기에 내 모습이 좋으면 되는 거야. 그게 네가 앞으로 변해가야 할 건강한 지점이야. 만약에 아주 힘든 일을 만났다면 최대한 힘을 빼고 할수 있는 최소한의 할 일만 하는 게 좋아. 사람이 힘들잖아? 그럼 사실 아무것도 할수 없게 돼.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않고 잘하지 못하는 자신이 밉고 아픔의 시간이 점점 길어져. 최대한 힘을 빼고 최소한 할수 있는 일만 하다 보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사회에 나가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너는 잘 해낼 거야. "내가 지칠 때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마음이 시릴 때는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고, 괴로울 때는 잠시 쉴수 있는 달콤한 시간들이 곁에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오고, 피할 수 없는 힘듦이 와도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겉보기에는 힘들지 않아 보이지만, 무엇이든 잘 해내는 것처럼 괜찮은 척 보이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어진 삶을 노력하며 계속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다 느껴지지 않을 때, 마음은 자주 불안해집니다.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마음,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 모르겠는 마음, 그 속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괜찮은 척하는 사람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때 힘을 빼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쉴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많은 순간을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다면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남들은 모르고 혼자 힘들어했던 괜찮지 않았던 나의 마음을 알아주어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바꿔주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가오지 않은 날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걱정했던 비는 그치고 내일은 기다렸던 꽃이 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됐네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했던 비는 그치고 내일은 기다렸던 꽃이 필 겁니다. 걱정으로 매일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며 침대에서 뒤척이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다시 전합니다.
걱정했던 비는 그치고 내일은 기다렸던 꽃이 필 겁니다. 책을 읽는 저와 구독자 여러분이 모두 이 꽃을 만나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날게요.